세계 경제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요, 결론부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라는 이제 이름도 은행 이름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될 정도로 미국의 랭킹 그러니까 한 5위 정도 되는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자산 규모에 있어서요, 이런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이제 우리가 시작된 걸로들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면은 과거에 우리가 1930년대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역사책 속에서 우리가 들은 경험뿐이 없지만은 세계 대공황에다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은 이제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암세포가 몸에서 발견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안 좋은 병에 걸렸었던 거예요. 병에 걸렸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 병으로부터 우리가 완치가 됐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요.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인들, 주요 원인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료가 된 게 아니죠.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걸 이런 용어들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주택 구입 대금을 자금을 빌려준 돈을 이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합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터졌던 거죠. 일종의 가계 부채가 사고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 가계 부채가 터진 문제를 그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단 선진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채는 더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과거의 가계 부채는 뭐 미국 기준으로 보던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 부채 증가했지만은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계 부채는 줄어들었지만은 대신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요, 중앙은행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부채를 부채로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과거에는 우리가 물가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했던 시절이 그렇게 우리가 오래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 저물가로 전부 다 하게 걱정들 하고 앉아있습니다. 저물가를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그러니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가져요. 돈은 많이 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제학 책에서 설명이 안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저금리 저물가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네 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네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네 차례 올리고 나가지고 아마 기억들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미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핫뜨거 해가지고 다시 금리를 올해 세 번이나 내렸죠. 다시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 이전 순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도 안 했는데 다시 후퇴를 한 거예요. 다시 돈을 더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풀어가지고 정상적인 경제라면 경제가 만약에 회복이 됐다면은 물가도 오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용도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물가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러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돈은 굉장히 많이 푸는데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요? 환자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 병에 대한 치료는 안 된 상태 속에서 소위 진통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이제 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체력이 굉장히 약화되잖아요. 다리의 근육도 다 소실되고 그러면서 약해지잖아요. 체력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금리를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냐? 물가가 안 오른 이후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원인은요, 임금 증가율을 얘기를 합니다. 임금을 많이 증가하게 되면요, 기업은 인건비를 상품 가격에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결국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임금 증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증가율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겁니다. 내 임금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그럼 임금 증가율이 왜 낮느냐? 기업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생산성에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처럼 그러니까 선진 국가에서 가장 경제가 활력을 띠는 미국조차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반 미만으로요. 생산성 증가율이요. 생산성 증가율이 왜 낮아졌느냐 하는 얘기는요.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좀비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번 돈을 가지고 이자도 갖기 힘든 기업들인 겁니다. 이게 저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요. 금리가 3%면은 기업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3% 이상 수익을 내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거죠. 이자 갖고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1%라면은 수익을 1% 이상만 내면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1% 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게 되면은 수익을 잘 못 내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됩니다. 네? 저금리가 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좀비 기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성장이 둔화되어집니다. 생산성과 성장이 둔화되어지게 되면 또 금리도 못 올려요.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또 금리를 못 올리니까 저금리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진국 경제들이 일본 경제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심각하게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또 목소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풀린 돈들이 그러면은 풀린 돈들이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면요. 풀린 돈들이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경제가 그러니까 체력이 단단해지는 경제 체력이 강해지는데 돈이 사용됐을 텐데 사용됐다면 경제 체력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경제 체력이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돈이 글로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대개 갑니다. 어차피 풀린 돈들, 그 풀린 돈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찾아내는 상황 속에서 그 풀린 돈들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가지고 이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우리가 개인도 소득이 증가하면 집을 늘려갈 수 있잖아요. 큰 평수로요. 인구가 증가하면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건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인구도 별로 안 증가하고 소득도 별로 안 증가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이건 뭔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승인 겁니다. 이건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꺼지는 시점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도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풀린 돈들이 지금 뭐냐면 금융시장에 금융자산들의 가격을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품이 만들어진 건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꺼지는 것이 터졌을 때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특히 많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굉장히 취약성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도 내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럴 텐데 간밤에 우리가 그냥 한방눈이 쫙 세상을 덮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하얗게 덮인 세상이에요. 근데 그 하얗게 덮인 세상이 세상의 본질은 아니죠. 눈에 덮여서 가려져 있는 세상, 눈이 녹으면 드러나는 세상,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부 변수 중에 하나는요, 이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3분기에 6%를 기록했어요. 6.0%요. 중국 정부의 목표치가 6.5% 이상입니다. 6.5에서 7.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게 붕괴된 거예요. 지난해 3분기부터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가 붕괴될 위기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저 6%가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근데 6% 중에서 4.2% 정도는 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만든 거라는 겁니다. 재정 투입해가지고. 재정 적자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이 경제 통계는 전문가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GDP를 추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각 성들, 각 지방 성들한테 생산액을 딱 추계해가지고 보고하라 그래요. 그걸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생산액이 다 팔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부가가치 판매된 걸 기준으로 내가 재생산해 보 재평가해 보니까는 한 1.7% 포인트 정도가 과대평가돼 있더라 이거예요. 중국 성장률에 있어서요. 그럼 6%에서 4.2% 빼게 되면 1.8% 남죠. 거기서 1.7% 빼게 되면 0.1% 남죠. 지금 민간 부분이 만들어내는 성장률은 거의 지금 멈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더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요.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이런 상태로 지금 진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에 한 30%에서 한 40%를 기여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성장이 급감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